Les journaux se sont étendus sur le fait qu'elle était schizophrène, qu'elle était dingue, qu'elle était folle, qu'elle se droguait, que ceci, que cela. Personne n'a vérifié. Parce que moi, je vais vous dire qui a assassiné Jean Gilbert. 어머, 로빈 가리가 저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Ginsberg a été détruite par le FBI. 어머, FBI가 파괴했다고. 유서에 거론됐던 아들이 저 아들이네요. 근데 이 부검 기록에 따르면은 진세버그는 실종 당일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 실종 당일. 당일에. 그러니까 발견 당시에 부패도 꽤 진행이 됐었다고 하고. 아, 정말? 근데 시신이 부패하게 되잖아? 그럼 장내에 그치. 이 세균이 번식을 하면서 체내의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진대. 그러니까 발견 당시가 9월 초로 더운 날씨였으니까 부패도 빨랐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 검출된 알코올 농도보다 실제 수치는 더 낮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술을 먹은 건 맞는데 그 정도 양은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BI가 연루돼 있다라고 로맨가리가 기자회견에서 심지어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렇지. 얘기를 한 거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 Yeah, vous savez, vous pouvez imaginer qu'il s'agit de paranoïa, de je sais pas quoi, de n'importe quoi que je raconte, etc. Mais je vais vous donner lecture de quelques passages du document. 진짜 우리 마음속 얘기를 바로 하시네. Nous voulons informer, faire passer dans la presse une information to cheapen her image, c'est-à-dire pour abaisser et pour salir son image. Ginsberg est comme tel doit être neutralisé. Document officiel du FBI. FBI 공식문서라고? 저거 무슨 작전문서처럼 저게 FBI 공식이라고? 한 여배우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게? 그러니까 FBI가 진세버그를 상대로 어떤 공작을 벌였다. 이게 로맨가리의 주장이야. 그러면서 증거로 문서를 공개한 거지. 아니 그 문서가 실제 있는 거야? 문서를 갖고 왔습니다. 문서가 갖고 왔어요? 네. 헐리우드 가식 칼럼니스트들을 통해서 진세버그 아이의 아버지가 흑인단체 당원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에 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진세버그의 공경이 만천하에 공개됨으로써 그녀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그녀의 이미지를 저급하게 깎아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게 1970년 4월 27일 70년? 예. 와, 진짜 대박이다. 계획의 확실한 성공을 위해 진세버그의 배가 부어올라 대중들이 임신을 확실시할 때까지 두 달 정도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게 같은 해 5월 6일. 맙소사.